안녕하세요. 니터 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들넥 벌룬 가디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요새 브리오시 기법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브리오시 기법을 앞뒤로 다 넣어서 뜨면 니트가 너무 두툼해지고 얼기설기 떠져서 조직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변형 브리오시 기법으로 했어요. 이렇게 보면 회색은 잘안 보이니까 아이보리로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뜰 때는 브리오시로 뜨고요. 안쪽에서 뜰 때는 한코 고무단으로 기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감이 좀더 탄탄하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한겨울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거 이제 외투 하나로 안에 이너 입고 입을 수 있는 두께에다가 CC 바이오실 자체가 그 아크릴 실인데 항균력이 강한 아크릴 실이어서 상당히 가볍고 그다음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 브리오시 기법을 이번 시간에 떠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고요. 니트는 밑에서부터 위로 떠 올라가는 바텀업 스타일이에요. 스타일로 앞판 뒷판을 떠서 어깨 연결하고 넥라인, 이목 라인이 지금 포인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서만 코를 주어서 목 쪽에서 하면은 안쪽에 터들넥 아니고 그냥 입을 때는 이렇게 V넥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저분하게 보여서 양쪽으로 코를 잡아서 합해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드럽게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거 이번 시간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벌룬 무늬 양쪽으로 잡아서 코를 잡아서 같이 떠줬어요. 그래서 약간 입체감 있게, 약간 좀 귀여움, 큐티하게 이렇게 연출도 해봤습니다. 소매 부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라서 5, 6, 6, 7, 7까지 충분히 다 소화하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총 길이가 60이라서 엉덩이 살짝 덮으면서 목 터들넥 부분이 10cm 정도 있기 때문에 목 부분까지 되게 여유롭게 착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 브리오시 기법 배우고, 그 다음에 목 둘레 코 잡는 법이랑, 그 다음에 벌룬 소매 뜨는 법까지 해서, 단추는 총 8개 들어갔어요. 단추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목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총 8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니트 뜨는 거 준비물 설명하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은 CC 바이오 실을 사용을 했고요. 색상은 194번 연회색 6볼 들어갔어요. 실이 지금 100g 짜리고 265m라 상당히 긴데, 이 뜨게 하는 기법이 지금 브리오시 기법이라서 반단이 좀 작아지는 안을 반만 뜨는 기법이라 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막상 입어보면 무게감은 거의 없어요. 워낙 실이 가볍고 부드러워서 6볼 다 들어가도 착용했을 때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없으실 거고요. 실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보면 여기 보면 안티박테리아 에버프레쉬 아크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균력, 안티박테리아 그 항균력이 강한 그런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뭐 강아지 옷,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릴 100% 실이에요. 그래서 실을 제가 지금 뭐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보풀도 없고 그다음에 떴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서 잘 떠지고 가볍고 예, 세탁했을 때도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색을 했어요. 크림색이랑 크림색은 지금 번호가 454번 샘플 여기 크림색으로 이렇게 한 벌을 떴고요. 그다음에 연회색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총 6벌이고 옷은 프리 사이즈라서 뭐77 사이즈까지 5, 6, 6, 7, 7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실을 준비를 6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실 게 바늘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바늘은 이렇게 보면은 4mm 바늘. 4mm 바늘, 그 다음에 4.5mm 바늘. 4.5mm
4.5mm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4mm 바늘은 미탄하고 소매를 뜰 거고요. 나머지는 다 4.5mm로 뜰 거예요. 그래서 긴 바늘, 줄바늘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소매 뜨실 때 짧은 바늘 이렇게 장갑바늘 뭐 이렇게 짧은 거 있죠? 제일 짧은 바늘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매 여기 뜰때 보면 이렇게 벌룬 모양으로 안에 접어서 떴기 때문에 이때는 바늘이 최소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줄바늘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2개 활용해서 쓰면 좋으니까 이렇게 바늘 사이즈별로 긴 거랑 작은 거랑 여러 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뜰때 어깨 막음핀. 지금 이게 바텀업 스타일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서 어깨 막음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단추 있는데 표시해야 되니까 마커, 그 다음에 뭐 줄자, 그 다음에 단추는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건데, 전 기본 지금 8개가 들어갔어요. 단추도 8개 기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길이가 60, 여기서부터 여기, 목 전까지가 60인데, 터들리기라서 목 부분에 단추가 2개 들어갈 거라서, 단추는 총 8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단부터 뜨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니트 뜨기 시작을 할 건데요. 바늘은 4mm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4mm 바늘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니트 폭이 총 55cm예요. 그리고 바텀업 스타일, 밑에서부터 위로 떨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밑에 고무단 5cm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브리오시 반으로 반 브리오시 기법을 뜰 거예요. 앞에서는 브리오시고 뒤에서는 한코 고무단 뜨는 기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 무늬랑 뒤에 무늬가 안에 있는 겉에 무늬랑 안에 무늬가 틀립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실 건데, 밑에는 한코 고무단을 뜰 건데, 늘어지지 않게 뜨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뜰 거고요. 요 앞부분도 좀 딱, 약간 독특한 기법으로 뜰 거예요. 왜냐면 브리오시가 앞에서는 지금 제가 브리오시를 뜨고, 뒤에서는 한코 고무단을 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반 코가 적어지는 기법이라 얘도 동일하게 올라가야 돼서 안 그러면은 여기 앞서 부분하고 여기가 높이가 틀려져서 요것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기법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4mm 바늘을 준비하시고 앞서 부분 표시해야 되니까 마커 2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프리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5부터 7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고, 그 다음에 바늘은 팔하고 몸통 밑단은 3mm, 그 다음에 몸통하고 나머지 목에 터들렉 부분은 다 4.5mm 바늘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게이지를 보면 저는 10cm, 10cm 샘플로 이렇게 게이지를 냈을 때 밑에는 20코, 10cm 가로는 20코가 나왔고요. 세로로는 34단이 나왔습니다. 20코씩 적용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잡아야 되는 코가 폭이 55cm, 되게 넉넉한 사이즈라서 전체를 피면은 길이가 110cm가 돼요. 그래서 아까 게이지가 20코였으니까 110cm에다가 2.0을 곱하면 220코가 되거든요. 근데 앞서 부분을 10코씩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0코를 더하는데 지금 보면은 한코 고무단을 뜨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한코 고무단을 뜨긴 하는데 맨 앞서 부분에 10코를 잡는데 끝부분을 한코 지금 겉뜨기를 2개로 다 끈달 거라서 앞섭이 10코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10코고 한코 고무단이니까 홀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섭을 10코를 더 더해줘서 230코가 돼야 되는데 홀수라서 한 코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총 229코 설명되죠? 앞코, 앞섭이 이렇게 단추 부분이 얘하고 이렇게 여며지는 이 앞섭이 겹쳐지니까 여기 10코를 더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10코 더 잡아줘서 총 코수에 10코를 더 더해서 229코, 220코에다가
10코를 더 더해서 229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3mm 바늘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실은 이렇게 안에서 살살 달래서 꺼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9코 잡으려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110cm. 3배 정도 되게 이렇게 실을 여유 있게 옆으로 보내주세요. 자, 3배 정도 되게 옆으로 실을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보내주신 그 끝부분에 반을 접어서 실을 요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서 바늘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다 먼저 잡고 여기다 넣어서 여기 넣고 여기 넣어서 한 코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한코 만들어 주고 총 229코 만들어야 되죠? 229코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세요. 조금 짱짱하게 잡아주세요. 너무 여유 있게 말고 좀 짱짱하게 잡아서 고무단 부분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그렇게 뜰 거니까. 자, 이렇게 코를 쭉 만들어서 229코 만들어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코 잡아주세요. 자, 총 229코를 만들었습니다. 좀 많죠? 많아도 바텀업이라 밑에서부터 좀 뜨는 스타일이라서. 자, 이렇게 꼬이지 않게 쫙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시고, 지금부터는 첫째 단, 둘째 단은 좀 단단하게 뜨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 둘째 단은 동일하게 가고, 셋째 단부터는 앞서 부분 10코는 다른 무늬로 뜰 겁니다. 자, 보세요. 겉뜨기. 첫 번째 단, 첫 코, 두 코랑 맨 마지막 코, 두 코는 겉뜨기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겉뜨기로 떠줄게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겉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코 고무단이니까 뒤집어서 안뜨기를 떠야 되는데, 안뜨기를 뜨지 않고 건너뛰기 해줄게요. 안뜨기를 건너뛰기 해주고, 겉뜨기만 떠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는 다시 건너뛰기 해주고, 건너서 뜨지 않고 옆으로 건네주세요. 겉뜨기만 뜨고, 안뜨기는 뜨지 않고 건네주세요. 건너서 떠주시고, 겉뜨기만 뜨고. 자, 이 방식대로 쭉 뜨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겉뜨기 두 개로 끝나면 됩니다. 우리가 홀수를 잡았기 때문에 겉뜨기 두 개로 끝나면 동일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뜨기는 뜨지 않고 겉뜨기만 뜨는 방식으로 한 단을 쭉 떠서 맨 마지막에 겉뜨기 두개 끝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뜨고 오세요. 자, 이렇게 겉뜨기만 뜨고 안뜨기는 건너뜨기를 쭉 해주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겉뜨기 하고 그 다음에 안뜨기로 넘기고 나면 두 코가 남아요. 그럼 두 코도 다 겉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229코 중에 양쪽 끝에 두 코씩은 겉뜨기로 떠줍니다.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두 번째 단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안 떠줬잖아요. 얘는 동일하게 뒤집었으니까 동일하게 뜨셔야 돼요. 두 번째 단도. 자,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는 그냥 건너뛰기 해줍니다. 건너뛰기 해주고요. 두 번째 코는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모양대로 안뜨기로 떠주시고, 안뜨기로 그냥 건너뛰기 해주죠. 안뜨기는 건너뛰기 해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만 떠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얘도 겉뜨기 떠주고, 안뜨기는 그냥 건너뛰기. 뒤집었으니까, 겉뜨기 모양이 뒤집었을 때는 안뜨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뜨기는 건너뜨기 해주고, 겉뜨기만 떠주고. 그러면 양쪽으로 한 코씩을 앞뒤로 떠준 거예요. 앞쪽에서는 겉뜨기를 떠준 거고, 뒤집어서 왔을 때는 안뜨기는 다시 겉뜨기가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건너뛰기 해주는 방식으로 첫 번째 두코 안뜨기는 그냥 건너뛰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쭉 떠주시면 돼요. 안뜨기, 건너뛰기, 겉뜨기,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건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는 떠주고. 두 번째 단 이런 방식으로 쭉 뜨고 끝까지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도 이렇게 안뜨기 하고, 그쵸? 안뜨기, 건너뜨기 하고, 아, 겉뜨기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건너뜨고, 다시 겉뜨기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두 개는 안뜨기를 떠줄게요. 끝에 두 개는 안뜨기를 뜨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고 끝에만. 이렇게 끝내고 이제 세 번째 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서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한 코 고무단을 첫 번째,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떠줬잖아요. 한 개씩만. 이제부터는 한 코 고무단을 축 5cm를 떠줄 거고요. 앞서 부분만 좀 다르게 뜰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코 건너뛰기 해줍니다. 항상 매 단마다 건너뛰기 해주세요. 안 뜨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해주고 두 번째 코 겉뜨기를 떠주는데 겉뜨기를 홀수단에서는 떠주지 않고 겉뜨기 첫 번째 그냥 건너뛰기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안 뜨기만 떠주세요. 건너뛰기는 그냥 건너뛰고 안뜨기만 떠주고 이렇게 총 10코를 건너뛰기, 겉뜨기 해주고 안뜨기는 떠주고 건너뛰기 해주고 안뜨기 떠주고 다시 건너뛰기 해주고 그럼 둘에 여섯, 여덟, 10코 겉뜨기 건너뛰고 나면 10코가 끝나요. 그럼 이제 마커 준비해놓은 거를 걸어주세요. 여기가 이제 단추 구멍 내고 단추 달아줄 앞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모양 그대로 살려서 안뜨기부터 한 코 고무단을 쭉 떠줍니다. 한 코 고무단을 지금부터 이제 5cm를 쭉 떠줄 건데요. 처음에 한 코씩 건너뛰기 해주고 떠줬기 때문에 좀 단단한데 여기서부터는 한 코 고무단을 떠주면 조금 부드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안뜨기 끝난 다음에 10코 남겨놓고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겉뜨기는 건너뛰고 안뜨기만 해서 10코를 떠주고 맨 마지막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 건데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단 쭉 한 코 고무단 뜨고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을 한 코 고무단을 쭉 떴어요. 뜨고 지금 뒤에 10코 남겨놓고 6, 8, 10, 10코 남겨놓고 한 코 고무단을 쭉 뜨고 나서 안뜨기로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커를 걸어주세요. 끝쪽 부분 마커 걸어주고 겉뜨기는 건너뛰기 동일하게 해주세요. 앞서 부분 그 다음에 안뜨기는 떠주고 겉뜨기는 건너뛰기 해주고 안뜨기는 떠주고 이렇게 홀수단에서는 겉뜨기는 건너뛰고 안뜨기만 떠주는 걸로 양쪽에 10코씩을 떠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 두 코가 남잖아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 그냥 건너뛰기 해주시고 맨 마지막 코는 겉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짝수단 네 번째 단 뜨는 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뜨기죠. 안뜨기 떠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짝수단은 첫 번째 코만 건너뛰기 해주시고 나머지는 보이는 대로 떠주시면 돼요. 한 코 고무단을. 자, 안뜨기 떴으니까 겉뜨기 떠주고 짝수단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한 코 고무단을 쭉 다 떠주세요. 쭉 홀수단에서만 겉뜨기 부분을 안 뜨고 앞서 부분에서 건너뛰기 해주시고 짝수단에서는 한 코 고무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 고무단을 보이는 대로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단축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 한 코 고무단 뜨는 거 앞서 부분은 지금 앞에 뒤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끝까지 목에 여기 밑에서부터 55cm 될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 방식으로 쭉 55cm 될 때까지 뜰 거니까 앞에 마커 제거하지 마시고 앞섭 양쪽으로 10코씩은 이렇게 챙겨서 뜨시면 되고 밑에 단은 한코 고무단을 단축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 무늬 그대로 쭉 떠서 3cm까지 뜨고 오시고 단축 구멍 내는 거 표시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한코 고무단 밑에 3cm 뜨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밑에 고무단을 3cm를 뜨고 나서 구멍을 내줄 건데 구멍을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덮는 걸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요 부분에다가 여기 앞섭 부분을 먼저 떠주고 그러고 나서 표시를 좀 해줄게요. 처음에 앞섭 부분에 10코. 첫 번째 코 그냥 빼주시고 두 번째 겉뜨기니까 빼주고 다시 안뜨기. 겉뜨기 빼주고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빼주고 안뜨기, 그쵸? 여기 앞서 부분에서는 홀수단에서 겉뜨기는 그냥 건너뛰고 안뜨기만 해주잖아요. 여기 부분에 미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면 표시링을 단수링을 표시해주면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이 표시한 링에다가 단추 위치 따로 생각하지 않고 달아주시면 되니까 시작할 때 미리 이렇게 달아줄게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코 고무단을 떠주시면 돼요. 안뜨기부터. 한코 고무단을 쭉 떠서, 겉뜨기 안뜨기에서 한코 고무단을 쭉 떠서, 여기 끝까지 앞섭 10코 남겨놓고 쭉 떠볼게요. 이렇게 한코 고무단을 쭉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 안뜨기로 끝나고 끝부분에 앞섭 10코 남아있는 것 중에 3코를 먼저 무늬는 그대로 살려서 떠주세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하고 안뜨기 하나 하고 다시 겉뜨기까지 해서 3코를 해주고요. 총 10코 중에 3코를 떠주고 3코 줄임을 할 거예요. 3코를, 코 막음이죠. 코 줄임이 아니라 안뜨기 먼저 해주고 무늬 살려서 뜨지 말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 떠주세요. 겉뜨기 한 다음에 안뜨기를 씌워주세요. 안뜨기 한 거. 다시 무늬 그대로 살려서 떠주면서 한번더 덮어주고 그러면 지금 두번 줄인 거죠? 한번더 줄여야 되니까 이번에는 겉뜨기 모양이니까 겉뜨기 뜨고 이렇게 세번 코막음을 해줍니다. 세 코가 줄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 모양대로 살려서 안뜨기 해주고, 건너뜨기 해주고, 겉뜨기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3코 코막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섭 10개 중에 4코는 남겨놓고, 앞으로 3코, 뒤에 4코 해서 3코만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단으로 넘어가서 코를 이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안뜨기는 건너뛰기 해주고, 그 다음에 모양대로 안뜨기 겉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네 코를 떠주고 나면 안뜨기로 끝이 나요. 그럼 실을 이렇게 좀 뒤로 보내서 손가락에 감아서 코를 세 개를 만들어 줄게요. 손가락에 감아서 한 코, 두 코, 세 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보면은 안뜨기 할 차례예요. 그래서 실을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를 해주세요. 안뜨기, 겉뜨기, 짝수단은 모양대로 안뜨기, 겉뜨기 한 코씩 떠주는 거죠. 한코 고무단,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모양을 살려서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단을 떠주시면 코가 이렇게 다 구멍은 났고 코 살려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기 이제 뜨는 법 보여드릴 거니까 쭉 다시 짝수단 다 뜨고 홀수단 살려서 여기까지 앞섭 전까지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두 단을 더 뜨고 오시면 돼요. 앞섭 전까지 뜨고 와서 여기 지금 코 생성하는데 뜨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쭉두단더 뜨고 여기 앞섭 전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뜨고 아까 단축구멍 했던 부분 여기 이렇게 코를 세 개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 부분 뜨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홀수단이니까 겉뜨기는 뜨지 않고
건너뜨기 해주고 안뜨기만 떠주죠. 모양은 지금 그대로 살려서 떠주시고 여기 이렇게 코가 나오면 첫 번째 코 그대로 순서대로 안뜨기 할 차례니까 안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떠주고 세 코니까 한번더 해서 안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는 겉뜨기 나왔으니까 건너뛰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안뜨기 떠주고 겉뜨기 하나 건너뛰기 해주고 마지막 겉뜨기 이렇게 해서 모양을 살려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짝수단 할 때는 안뜨기 첫 번째는 건너뛰기 해주고 순서대로 한코 고무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코 고무단을 쭉 떠주시면 구멍도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무늬도 다 살려서 뜨는 게 돼요. 자, 여기까지 떠보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단추구멍 내는 거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따로 영상을 찍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구멍은 10cm에 하나씩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수를 재봤더니 샘플로 떠놓은 거 보면은 10cm에 게이지는 34개인데 재보니까 32단이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쵸? 요렇게 구멍이 단추가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cm에 하나씩 해줬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겉뜨기 한 번씩은 안에서 뜰 때는 겉뜨기 뜨지만 겉에서 뜰 때는 안 뜨잖아요. 그래서 이 겉뜨기 무늬 하나가 두 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총 16개. 16개 하나씩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단추구멍은 지금부터 요 밑에만 지금 3cm고요. 나머지 10cm씩. 구멍을 내주는 걸로 체크를 해서 뜨면서 잊지 말고 꼭 체크해서 떠주시고요. 그냥 구멍 내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이 고무단은 총 5cm 뜨고, 그 다음에는 본판 무늬뜨기, 브리오시 무늬 뜨는 거 들어갈 거예요. 변형 브리오시. 그래서 여기 5cm 뜨고 4.5mm 바늘 준비해서 이제 본판 뜨는 거 시작을 해볼게요. 5cm 뜨고 돌아오세요. 자, 저는 이렇게 밑에 고무단, 여기를 5cm를 떴습니다. 단추. 3cm 뜬 다음에 단추 달아, 구멍 달아줬고요. 이쪽에 구멍 체크해서 해줬고, 지금 이렇게 해서 5cm를 떴고요. 여기 앞서 부분 여기가 좀 짧아요. 왜냐면은 겉뜨기는 반만 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뜨다 보면은 위쪽 올라가면서 좀 정리가 되고요. 이게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는 것보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옷 입었을 때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짧아지는 거 여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판을 뜰 건데 본판 뜰 때는 4.5mm 지금 고무단은 3mm로 떴잖아요. 4.5mm 바늘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줄바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4.5mm 줄마들을 가지고 오셔서 뜨시면 돼요. 줄바늘 있으시면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되고 그쵸? 이렇게 조립식 바늘 있으면 교체하시면 되고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4.5mm 바늘 가지고 오셔서 뜨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자 이제 무늬뜨기 시작을 할게요. 본판 뜨는 거. 앞섭은 끝까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뜨고 이제 무늬, 본판의 무늬만. 그래서 그쵸?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그쵸? 매 코마다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해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니까 또 건너뛰기 해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떠주고 홀수단이죠. 앞에 그 다음에 다시 건너뛰기 그 다음에 안뜨기 떠주고 다시 건너뜨고 안뜨기 떠주고 앞섭의 10코는 이렇게 홀수 부분 할 때는 안뜨기만 떠주고 겉뜨기는 건너뛰기 해주고 이제부터 무늬 들어갈 건데 브리오시 뜨는 게 안뜨기는 건너뜨기 해주고 겉뜨기만 뜨거든요. 자, 이게 안뜨기 바로 들어갈 차니까 안뜨기는 실을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안뜨기는 그냥 건너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겉뜨기 나오죠? 그럼 바로 겉뜨기를 해주시면 이 실이 한번 이렇게 감아져서 뒤로 가요. 이렇게 보면 꼭 새코처럼 보이게
안뜨기를 다시 앞으로 실을 보내서 안뜨기는 건너주고 겉뜨기는 그 상태 그대로 건너뛰면서 이렇게 코가 세 개가 되게. 실이 앞으로 가고 건너뛰고 겉뜨기 할때 그냥 떠주고. 이런 식으로 뜨는 게 브리오시 기법입니다. 앞에 겉면 뜰 때는 이렇게 브리오시 기법으로 뜰 거고요. 안쪽에서 뜰 때는 한코 고무단으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는 그냥 건너뛰기 해주고 겉뜨기 해주고 실을 앞으로 갖고 와서 건너뛰기 하고 겉뜨기 해주고 이렇게 끝까지 앞섭까지 챙기면서 쭉 떠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해서 쭉 뜨고 여기까지 돌아온 다음에 안쪽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뜨고 오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안뜨기 부분에서 하고 맨 마지막 안뜨기는 그냥 떠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 안뜨기는 마커전 안뜨기는 그냥 떠주시고요. 그다음에 겉뜨기는 건너뛰고 다시 안뜨기 앞섭 부분 겉뜨기는 건너뛰고 안뜨기 다시 건너뛰고 안뜨기 건너뛰고 안뜨기 다시 건너뛰고 맨 마지막 건 떠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서 무늬뜨기 짝수단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복해서 밑에 고무단까지 해서 30cm를 뜨시면 돼요. 자, 짝수단은 첫 번째 코는 무조건 건너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코 고무단으로 모양대로 그냥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단으로 쭉 떠주시죠. 짝수 부분은. 그리고 무늬뜨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서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10코를 다 떠준 다음에 마커 지나고 나면 이렇게 겉뜨기가 보이죠? 얘가 겉뜨기 모양이에요. 그러면 겉뜨기 떠주세요. 한코 고무단 동일하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실이 세 개처럼 넘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 세 개처럼 넘어간 데.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실이 이렇게 세 개처럼 넘어간 것 중에 첫 번째. 얘는 이제 안뜨기로 떠주고. 저 안뜨기로 겉뜨기 했으니까 안뜨기로 떠주고 그 다음에 이거 겉뜨기 뜰때이두 실을 한꺼번에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할때 다시 안뜨기 떠주고 실이 아까 세개 걸쳐졌었잖아요. 그게 겉뜨기 부분에 걸쳐져 있으니까 겉뜨기 할때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고 안뜨기는 하나만 떠주고 겉뜨기 할때이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떠주고 한코 고무단을 뜨는데 한 안뜨기는 그냥 하나고 겉뜨기는 두 실을 한꺼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코 고무단처럼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한코 고무단처럼 쭉 안뜨기는 하나 실을 걸고 겉뜨기는 두개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한코 고무단식으로 쭉 뜨시면 됩니다. 홀수 부분에서는 겉뜨기는 그냥 뜨지만 안뜨기는 실을 앞으로 해서 걸쳐서 뜨고 짝수 부분에서는 안뜨기는 그냥 뜨고 겉뜨기는 두 실을 한꺼번에 떠주시면 지금 모양이 니트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밖에서 보면 브리오시 모양이 돼. 밖에서 그러니까 안쪽 면을 보면 브리오시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겉에 모양을 보면 약간 좀 투박한 브리오시 모양이 돼요. 제가 브리오시로 뜨려고 양쪽을 다 떠봤는데 너무 도톰하고 두꺼워지고 이 조직이 좀 통통해 보인다고 하나?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겉에는 브리오시를 뜨고 안쪽에서는 한코 고무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앞섭 부분도 그래서 바깥쪽에 뜰 때는 겉뜨기는 건너뜨고 안뜨기만 떠줬잖아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한코 고무단 뜨듯이 뜨고. 그러니까 얘가 이 조직이 단이 높이가 맞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 모양대로 보면은 얘가 밑에서부터 뜨는 형식이라서 여기 팔 분리하는 앞판, 뒷판, 팔 쪽에 분리하는 여기까지가 지금 30cm예요. 여기를 이 모양대로 살려서 짝수술 살려갖고 30cm까지 뜨시고 그다음에 단추 중간에 10cm마다 단추 구멍 하나씩 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서 체크해서
여기 30cm까지 쭉 뜨고 오시면 됩니다. 쭉 뜨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앞판, 뒷판, 앞판도 오른쪽 왼쪽 나누는 거, 나눠서 뜨는 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몸통 여기 부분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여기 30cm 쭉 뜨고 돌아와서 앞판, 뒷판 분리하는 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30cm를 쭉 떴습니다. 그래서 단축구멍 여기 앞쪽에서 표시하고 여기서 단축구멍 총 3개. 밑에서 3cm 있는 부분에 내주고 10cm에 하나씩 이렇게 단축구멍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 만들어 주면서 여기 표시하면 나중에 단추 달기 쉬우니까 여기다 표시하면서 단축구멍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판, 뒷판 코 분리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앞판하고 뒷판 사이에 겨드랑이 부분 코주림, 아니 코 마금 하는 거 그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앞뒷판 코수 나누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229코였었잖아요. 앞섭 10코에서 이제 홀수로 맞추기 위해서 한 코를 빼서 229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9코를 빼고 원래 앞섭은 이제 치지 않고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220코를 반으로 나누면 앞하고 뒤가 110코씩이 됩니다. 거기서 앞쪽에,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9코를 보태줘야죠. 110코씩인데, 여기서 9개를 보태줘서 이 숫자가 나오죠. 앞섭이 10개, 여기 9개 하면 60개, 59개. 그래서 양쪽을 같은 숫자로 해야 되니까, 한 코를 뒷면에서, 뒷판에서 가지고 와서 60코로 동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앞쪽에, 오른쪽, 왼쪽은 60코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는 원래 110코여야 되는데 거기서 한 코를 가져왔기 때문에 109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쪽에 겨드랑이 부분 있잖아요. 겨드랑이 부분에 코막음을 양쪽으로 4코씩 앞에 뒤에서 4코씩 가서 양쪽으로 8코씩을 가운데 부분에 줄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코 해서 뒷편은 101코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4코씩 줄여주니까 앞쪽 오른쪽에 56코, 뒤쪽에 왼쪽에 56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겹쳐지는 앞섭 부분이 있잖아요. 양쪽 다 이렇게 앞섭 부분 이건 겹쳐지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숫자를 10코씩을 잡긴 했지만 여기 이제 9코로 더 있지만 10코로 그냥 계산을 쉽게 해서 앞뒤로 나눠서 110코인데 앞섭이 10개니까 120코를 반반씩 해서 60코로 나누고 뒷판은 110코인데 앞에 한 코를 줬기 때문에 109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에 나중에 코를 주어줄 부분이긴 한데 여기를 8코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팔 움직임이 좀 편해지게 여기를 코막음을 해줄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4코씩 잡아서 여기는 56코, 여기 8코, 그 다음에 103코, 그 다음에 8코, 56코 이렇게 나눠서 코막음 하는 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커를 가지고 오셔서 편물에서 나눠서 이제 마커를 핀을 꽂아주시는데 여기 56코 코수 잰 다음에 앞섭부터 그 다음에 8코 또 마커 표시하고 그 다음에 101코죠. 101코. 103코가 아니라 101코 있는 부분 체크하고, 다시 8코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56코가 되게 숫자를 맞춰서 마커 표시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리해서 뜨고 코막음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을 계속 끊지 않고 연결해서 왼쪽까지 뜨고 나서 새실을 갖고 와서 뒷판 뜨고 이렇게 방식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코 건너뛰기 해주고 두 번째 코도 건너뛰기죠. 여기 무늬 살려주는 모양이. 그 다음에 안 뜨기 해주고. 자, 안 뜨기. 그 다음에 건너뜨고. 다시 안 뜨기. 그 다음에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에 안 뜨기.
앞섯 부분 체크해서 모양을 계속 살려서 떠야 돼. 앞섯 부분은 끝날 때까지 쭉 끝날 때까지 떠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겉면이니까 브리오시 기법을 떠줘야겠죠? 떠서 쭉 떠서 저 안뜨기는 건너뛰기 해주고 겉뜨기만 떠주는 걸로 쭉 떠서 여기 마커 전 코까지. 아, 마커 코까지 다 뜨고 오면 되겠네요. 마커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커 있기 전까지 뜨고 왔습니다. 이제 코줄임 하는 거 들어갈게요. 모양대로 안뜨기도 떠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도 떠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를 덮어서 씌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안뜨기니까 실을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 떠주고, 다시 덮어 씌워주고. 이거 덮어 씌워줄 때 조금 여유 있게 실을 좀 많이 빼서 덮어 씌워주세요. 나중에 코 줍기 할때 너무 촘촘하게 하면 코줄 때, 팔할 때 힘드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코줄임을 덮어 씌워주는 걸 여유 있게 해서 지금 마커 있기 전까지 다 뜨면 총 7코가 7코 줄임이 됩니다. 그래서 마커 제거하고 마커 지나서 첫 번째 코까지 떠서 덮어 씌워주기 해주셔야지 8코 코줄임이 돼요. 이 다음부터는 다시 브리오시 기법을 살려서 쭉 떠주세요. 쭉 떠주면 109코에서 양쪽으로 4코씩 해서 8코 줄였으니까 101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1코를 쭉 떠주고, 자, 이렇게 떠주고, 다 모양 살려서 떠준 다음에 이쪽 마커까지 다 뜨고 오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안뜨기에서 끝이 나요. 안뜨기 끝난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8코를 줄여주고 마커 지나서 마저 한 코를 줄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8코를 줄여주고 브리오시 기법으로 쭉 살려서 여기 끝까지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뜨고 나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분리가 되죠. 그래서 실을 연결 그실 그대로 사용을 해서 왼쪽 먼저 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단추구멍 있는 요 왼쪽 먼저 뜰 거니까 여기까지 코줄임에서 끝까지 가신 다음에 안쪽으로 짝수단까지 쭉 뜨고 온 다음부터 코줄임 하는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쭉 뜨고 여기 한 마커 제거한 다음에 여기 코막음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뜨고 세 번째 단 코줄임 하는 거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 단까지 다 뜨고 그럼 이제 안뜨기로 끝나서 안쪽 단까지 다 떴습니다. 이렇게 뜬 다음에 이제 코줄임을 여기 왼쪽 편이니까 시작할 때 오른쪽에서 코줄임을 5번을 해줄 거예요. 5번을 해서 이렇게 라운드로 코 줄임을 해서 옆에 라인을 만들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쪽에 코 줄임 하는 건 오른쪽 왼쪽 동일해요. 동일하고 뒷판은 이제 오른쪽에서는 첫 번째 단에서 줄이고 왼쪽에서 갔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줄이고 그래서 양쪽으로 쭉 줄여주는 거고 지금 하는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림을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2-1-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여기 맨 앞에 숫자는 단이에요. 두 단에 한 코를 세번 줄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4-1-2는 네 단에 한 코를 두번 줄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쭉 떠오다가 한코 줄이고, 한코 줄이고, 한코 줄이는 걸두 단에 한 번씩 세번 하고, 다시 한코 줄이는 걸네 단에 한 번씩 두번 해서, 총 지금 56코였잖아요? 그러면 51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동일하게 앞판에. 그렇게 하고, 뒷판 같은 경우는 지금 101코인데, 숫자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중간에 코를 한번 줄여서 5코 줄여서 90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뒷판 할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렇게 코 줄이는 거
지금 왼쪽 뜨고 있으니까 왼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은 그 겉뜨기, 겉면에 뜨는 겉뜨기 면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홀수단에서 줄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코, 겉뜨기 코죠? 그냥 건너뛰기 해주세요. 건너뛰기 해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모양으로 떠주고, 실을 뒤로 보내준 다음에 이렇게 더 씌워주세요. 한 코를 줄였죠? 그 다음에 브리오시 기법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떠줍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서 쭉 뜨고, 쭉 이렇게 뜨죠? 쭉뜬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나면 앞서 부분은 코주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코주림 없이 그냥 쭉 안쪽에서 한코 고무단 모양을 살려서 쭉 떠오면 이게 이제 두 단. 겉에서 한번 뜨고 안에서 한번 떴으니까 한 코를 줄인 거고요. 이 방식 그대로 이제는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가 이제 안뜨기 부분이죠? 여기도 다시 건너뛰기 해주고, 건너뛰기 해주고, 코 씌워주고, 이 방식을 세번 반복, 두번더 해서 총세 번을 해주시면 돼요. 여섯 단이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단 다시 뜨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방식 그대로 두번더 반복해서 총 여섯 단 뜨고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단추 구멍을 지금 10cm에 하나씩 넣어줬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체크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앞에 오른쪽 면 같은 경우는 단추를 달아주는 거니까 놓쳐도 그냥 맞춰서 단추를 달아주면 되지만 단추구멍을 지금 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잊지 마시고 단추구멍 단수하고 치수 센치 재서 꼭 단추구멍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6단 더 뜨고 돌아올게요. 총 이렇게 6단을 줄이고 왔습니다. 이제 4단에 한코 줄이는 걸할 건데요. 방식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러니까 2단을 더 떠주시는 거죠. 자, 안뜨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너뜨겠죠? 그 다음에 겉뜨기 한 다음에 씌워주고, 동일하게 브리오시 기법을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한 코를 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밑에 여섯 단은 한코 줄이고 돌아와서 안에서 떠준 다음에, 한코 고무단을 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할때 다시 또 코주림을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코 줄임 없이 두 단에 더 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총네 단에 한 코를 줄이는 게 되죠. 그렇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단뜰때한 코를 또 줄여주고 이제는 줄임은 끝이에요. 그러면 쭉 그냥 뜨시면 돼요. 그 사이즈 그대로 이 코수가 51코인지 확인만 해서 그런 방식으로 4단에 한 번, 두번 줄이고 쭉 떠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뜨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견본을 보면, 떠놓은 걸 보면, 단축구멍이 이렇게 총 이제 단축구멍 6개죠. 3cm하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50cm가 되겠죠. 밑에가 3cm니까 위에 2cm를 더 떠서 요 길이가 55cm가 될 때까지 51코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51코를 가지고 항상 첫 번째 겉뜨기 할 때, 겉면에서 뜰때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하고 뜨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다 떠주면 여기가 늘어져서 나중에 팔코 주울 때 깨끗하게 안 되니까 다코 건너뛰기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목 부분 있죠? 목 이렇게 목 파임을 했잖아요? 여기 경사뜨기. 이제 코 막음 하면서 코 줄인 걸 여기를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55cm까지 51코를 쭉 떠서 왼쪽 판다 마무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쭉 뜨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왼쪽을 쭉 떴습니다. 55cm까지 쭉 떴고요. 그다음에 단축구멍이 이렇게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6개가 생겼어요. 55cm니까 밑에 3cm, 위에 2cm에서 단축구멍 6개 냈고요. 총 51코를 쭉 떠서, 여기 쭉 떠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가 30cm니까 여기 위에는 25cm를 뜬 거죠. 25cm를 뜨고, 이제부터는 이 앞에 목 부분 있잖아요. 목의 네크라인, 거기를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여기 이제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을 뜰 겁니다. 어깨서부터 이렇게 여기 지금 네크라인 보면 여기 목 라인이 쭉 코주림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여기 부분을 경사뜨기 식으로 코주림 하는 거 여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6단에부터는 어깨 경사뜨기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 시작을 해볼게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총 51코예요. 51코 중에 어깨는 제일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코는 30코만 남으면 됩니다. 그러면 21코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깨, 아니, 팔 라인 부분에 겨드랑이 부분 이렇게 줄여서 올라갈 때 설명을 드렸죠? 2단에 10코를 한 번에 주고, 2단에 4코를 한 번, 2단에 2코를 두 번, 2단에 1코를 세번 해서 총 21코를 줄여줄 겁니다. 코를 줄여주면서 경사가 이렇게 뜨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2단에 한 번씩이라고 돼 있고, 처음에 10코 줄이고, 그 다음 4코, 그 다음에 2코를 두번 줄이고, 1코를 세번 줄이면 됩니다. 이 1코를 세번 줄이는 여기 총 6단을 뜰때 어깨 경사뜨기를 10코씩 나눠서 두번 같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자세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대로 실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까지 마커 전까지 여기 끝까지 다 뜨고 오세요. 여기 다 끝까지 뜨고 이제부터는 이쪽에 어깨 라인, 팔 라인 있는 데서 줄이는 게 아니라 목 여기 앞서 부분에서 줄여서 갈 거니까 끝까지 다 뜨고 안쪽에서 겉면 말고 안쪽 면에서 짝수면에서 뜰때 줄일 거니까 끝까지 쭉 뜨고 다시 돌아와서 줄이는 영상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끝에 2코 건너뛰기 해주고 겉뜨기 떠주고 그래서 이제 겉면을 떴습니다. 뒤집어서 앞면을 뜰 건데 앞면을 뜨면서 총 10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해주고 두 번째 모양 그대로 안뜨기를 떠주세요. 안뜨기 뜨면서 여기 부분도 조금 여유 있게 떠줄게요. 나중에 목 부분을 코를 주워올 때 너무 빡빡하게 코 막음을 하면 코 죽기가 힘드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두 번째 줄이고 모양대로 겉뜨기, 안뜨기 같이 떠주면서 실을 뒤로 보내서 코주림을 쭉 해줄게요. 모양을 살려서 겉뜨기, 안뜨기 살려가면서 코를 2단에 10코 한번 줄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겉뜨기 차례. 그래서 10코를 쭉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3개. 이렇게 지금 마커까지 하면은 코주림이 9개가 돼요. 그래서 마커를 치우고 마커 지나서 첫 번째 코까지 줄여서 해주시면 10코 줄임이 되면서 얘가 이제 한코 생성이 되죠. 그럼 요 모양 그대로 끝까지 쭉 뜨시면 됩니다. 쭉 떠서 2단에 10코니까 쭉 뜨고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겠죠? 다시. 지금부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 줄임만 보여드리고 여기서 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뜨고 다시 4코 줄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법칙대로 쭉 줄이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2단 더 뜨고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겉면의 마지막 코딱 보면은 지금 안뜨기 할 차례예요. 안뜨기 할 차례고 안뜨기를 살려서 떠주고 자 뒤집어서 안쪽을 뜰때 이번에는 2단에 4코를 한번 줄여야 되니까 4코 코주림을 할게요. 건너뛰기 해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모양이니까 가지고 와서 안뜨기를 해준 다음에 씌워주고 다시
겉뜨기죠? 겉뜨기를 하면서 씌워주고, 다시 안뜨기 하면서 씌워주고, 겉뜨기 하면서 씌워주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임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끝까지 쭉 뜨고 다시 돌아와서 두 코를 두 번, 두 단의 두 코를 두 번 더 줄여주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떠서 두 코 줄이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떠서 두 코 줄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서 와서 이번엔 한 코 줄임을 해줄 건데 한 코 줄임을 하면서 어깨 경사뜨기도 할 거니까 두 단에 두 코를 두 번 줄이고 한 코 줄이기 전까지 여기까지 겉면까지 뜨고 돌아오신 다음에 어깨 경사뜨기랑 코 줄임하는 거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뜨고 돌아오세요. 자, 저는 이렇게 10코, 4코, 2코, 2코 해서 4번 줄임을 하고요. 이제 한 코 줄인다는 거, 그 겉면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코를 잡았습니다. 이제 안뜨기로 끝이 나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코가 총 33코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첫 번째 코 한 코를 3번 줄이는 거 하면서 경사뜨기 할 거예요. 첫 번째 코 여기 경사뜨기 하기 전에 마커로 표시를 좀 할까요? 경사뜨기를 두 번을 해줄 건데 10코에 한 번씩 경사뜨기를 해줄 거니까 여기 지금 두 개, 열 번째 코에다가 잠깐만요. 열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코에다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20번째 코.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20번째 코에다도 표시를 해 줄게요. 그래서 열 코씩 나눠서. 그러고 나면 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고 세 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서는 한 코를 줄이고 한 코를 줄여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를 해주고 자 건너뛰기를 해주고 다음 코 안뜨기 하면서 덮어 씌우기를 해주죠. 한 코 줄임을 해주고 무늬대로 이제 떠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겉뜨기고 안뜨기죠. 다시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그래서 쭉 어디까지 뜨냐면 여기 첫 번째 마커 걸었던 데까지 뜨시면 돼요. 무늬를 살려서 여기까지 뜨고 와 볼게요. 자, 마지막 겉뜨기까지 떠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커를 제거하고 경사뜨기 할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 면은 뜨지 않고 뒤집어서 겉면을 뜨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모양을 보면 안뜨기 뜰 차례예요. 안뜨기 뜰 차례니까 안뜨기 뜰때 그냥 실을 갖고 와서 원래 뜨던 방식대로 그냥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원래 뜨던 방식대로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뜨면은 바로 연결돼서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고 뜨고 그쵸? 브리오시 우리가 겉면에선 브리오시 기법으로 뜨니까 그냥 실을 갖고 와서 안뜨기 쪽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떠서 연결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뜨죠. 그러면 경사뜨기 하나랑 지금 한 코 줄임을 한 겁니다. 한 코 줄임을 했고 뒤집어서 다시 또 두 번째 코 한 코 줄임을 해줘야겠죠. 건너뛰고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할 차례니까 겉뜨기 뜨면서 덮어 씌워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뜨기 부분이니까 살려서 그대로 떠주세요. 한 코 줄임 두 번째 한 코 줄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뜨냐면 여기 마커 있기 전까지 방식은 동일해요. 첫 번째 마커 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마커 있기 전 코까지 쭉 떠볼게요.
다음에 안뜨기 떴으니까 겉뜨기 뜰 차례죠. 겉뜨기 떠주고 그다음에 마커 제거하고 다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 브리오시 기법으로 그대로 떠야 되죠. 그냥 그대로 떠주세요. 그대로 떠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쭉 떠주죠. 그다음에 안뜨기. 이제 다시 돌아서 마지막 코한코 줄임을 하면서 끝까지 가면은 끝이 나요. 자, 여기서 지금 겉뜨기 모양이니까 건너뜨기 해주고 안뜨기 떠주면서 한 코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모양대로 이제 겉뜨기 뜰 차례죠. 겉뜨기 떠주고 안뜨기 떠주고 겉뜨기 떠주고 안뜨기 모양대로 그냥 쭉 뜨면 우리 경사뜨기 한 부분이 티가 안 나게 안으로 들어가질 거예요.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냥 이대로 떠주고 다시 와서 안뜨기 하면 자, 앞면에서 보면은 구멍 없이 티가 안 나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대로 쭉 끝까지 뜨면 왼쪽 면은 끝이 나요. 왼쪽 면 뜨는 거는 끝이 다두 단에 한 코씩 세번 뜨는 거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보고 이렇게 끝까지 다뜬 다음에 여기도 경사뜨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겉뜨기로 떠주세요. 뜨고 다시 오고. 브리오시 기법에서 경사뜨기 하는 거라서 따로 실을 앞으로 해서 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는 그렇게 뜨면 되는데 반대쪽에 오른쪽 경사뜨기 할 때는 방법이 틀려지겠죠? 안쪽에서 줄여야 되니까. 아, 바깥쪽에서 해줘야 될 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다뜬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보면 경사뜨기 했던데 티안 나게 부드럽게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어깨 막은 핀으로 여기를 다 옮겨주세요. 어깨 막은 핀이나 아니면은 어깨 막은 핀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색깔 실로 연결을 해서 여기 따로 얘를 분리해서 길이 한 4~50cm 정도 남겨놓고 이 실로 나중에 어깨를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실로 한 30cm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이실 말고 뒤에 뒷판에서 남아있는 실로 연결하는 거, 코막음, 어깨 코막음 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오른쪽 뜨는 거 준비를 할 거니까, 새 실을 갖고 와서 다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 코줄임을 할 거예요. 오른쪽 이제 앞판 뜨는 거 하면서 옆에 코줄임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방법은 동일한데 여기서는 앞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경사뜨기 그러니까 이팔 부분이 반대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겉면에서는 안 줄이고 앞면 뜨면서 줄이는 걸로 갑니다. 여기서는 겉면에 시작할 때 줄이면서 갔잖아요. 왼쪽 부분은 근데 오른쪽 부분은 겉면에서 안 줄이고 앞면에서 들어갈 때두 번째 단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코줄임 두 단에 한코세 번, 네 단에 한코두 번. 동일한 방식으로 줄일 거예요. 오른쪽도. 그래서 여기는 자, 처음에 한두 번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뭐 계속 반복이니까 동일한 방식이니까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쭉 떠줬었잖아요. 겉면을.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코줄임 하면서 쭉 끝까지 갔었죠. 거기를 했으니까 동일하게 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코를 다른 데로 이제 다른 새로운 바늘로 옮겨주신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뜨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야 단수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뜨기 시작을 할 거고 새실을 가지고 오셔서 새실을 저는 항상 새실 할때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첫 번째 코는 떠줘야 되겠죠? 첫 번째 코는 여기서 고리로 지금 무늬를 보면은 안 뜨기 뜰 차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여기서는 떠줘야 돼요. 첫 실을 새로 가지고 오니까 안 뜨기로 이렇게 해서 실을 빼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코. 여기서는 안 뜨기를 뜨는 안쪽에서 단을 맞추기 위해서 뜨는 거니까 지금 뜨는 이 단은 코주림 없이 쭉 떠줍니다. 여기서는 코주림이 없고 다음 단뜰 때부터 코주림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늬 살려서 쭉 끝까지 뜨고 끝까지 여기까지 뜨죠. 앞섭 부분 다시 돌려서 앞섭에서 여기 부분까지 뜨고 그 다음 단 안쪽에서 줄이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뜬 다음에 다시 여기 처음 시작했던 여기 겉면까지 뜨고 돌아와 볼게요. 뜨고 겉면을 뜨고 맨 마지막 코. 맨 마지막 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뜨기 모양을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겉뜨기 모양 떠주고.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한코 줄임. 그러니까 한단 뜨고 두 단째 돌아와서 세 번째 단이죠. 안쪽에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안쪽에서. 자, 첫 번째 코 건너뛰기 해주고, 두 번째 코 겉뜨기죠. 첫 번째 코 건너뛰기 하고 두 번째 코 겉뜨기 하면서 여기서 코를 하나 줄여줄게요. 두 단에 한코세 번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늬 살려서 그대로 안뜨기 쭉 떠주세요. 겉뜨기 안뜨기. 지금 겉면에서는 불요시 기법으로 뜨고 앞면에서는 한코 고무단 방식으로 뜨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앞면 쪽에서 뜨고 있으니까 한코 고무단을 떠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코 줄임을 했습니다. 그럼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뜰때또한코 줄이고 또한코 줄이고 해서 세 번을 반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를 줄이죠. 줄이고 나서는 네 단에 한코두번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서는 한코 줄이고 왔다 갔다를 두번 반복해서 네 단을 떠주고 그쵸? 세 단을 더 떠주고 다시 한코 줄이고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왼쪽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요 부분이 반대로 가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돌아와서 두 번째 단, 안단에서 줄여서 들어간다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한코 줄임, 두 단에 한코 줄임 세번 하시고 네 단에 한코 줄임 두번한 다음에 쭉 뜨세요. 네 단에 한코 줄임을 두번한 다음에 쭉 떠서 얘하고 동일하게 55cm 되게 총 길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얘는 단축구멍을 냈었잖아요. 그리고 단축구멍 내면서 이 옆에 단추 다는 부분을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10cm에 해당하는 단수가 본인마다 다 있으시니까 요거 체크해서 옆에 왼쪽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단추구 낼 구멍을 찾아가지고 2cm 더 떠주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단이 동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뜨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목파임 여기 있죠? 목 경사뜨기 이게 목 코주림한 거 여기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쭉 떠서 오세요. 55cm까지 뜨고 오시면 총 길이 55.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줄인 코부터는 25cm 뜨고 돌아오시면 돼요. 두 코, 두 단에 한 코, 세번 줄이고, 네 단에 한 코, 두번 줄여서, 무늬 살려서 쭉 25cm, 총 길이 55cm까지 뜨고 돌아와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오른쪽도 55cm를 쭉 떴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왼쪽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왼쪽 여기 목 라인을 파줬잖아요. 동일하게 코수를 잡고 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코. 한 코씩 세코 남겼을 때 어깨 경사뜨기도 같이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 코주림 이렇게 있죠? 보시면 두 단에 열 코를 한번 줄이고 두 단에 네코한번 줄이고 두 단에 두코두 번, 두 단에 한코세 번. 그래서 총 21코를 줄였습니다. 여기서 두 단에 한코세번 줄일 때 어깨 경사뜨기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 줄인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코 줄임 여기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법칙대로 하시고 여기 경사뜨기 뜨는 부분부터 영상 다시 돌아올게요. 줄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간 다음에 올때 줄였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겉에서 뜰 때부터 줄여줍니다. 자, 25cm 다 뜨고 첫 코는 우리 그냥 빼주죠. 두 번째 코는 떠줄게요. 떠서 더 씌워주고 한 코. 마커 있기 전까지 쭉 그냥 모양대로 살려서 동일하게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코막음. 여기 이렇게 안 뜨기 하고 뒤로 보내서 덮어 씌워주고 여기 좀 여유 있게 두셔야지 나중에 코줄때좀 편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해줄게요. 여기 목라인 코줄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쪽으로 코를 다 살려줄 거라서 이목 부분에 코 마감하는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열 코를 쭉 줄여주고 지금 이렇게 8개 줄여줬고 9개 그다음에 마커 제거하시고 첫 번째 코까지 줄여줘야지 10코가 줄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코를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무늬 살려서 브리오시 기법 떠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겉뜨기는 그냥 떠주시고 그다음에 안뜨기는 건너뜨고 다시 겉뜨기 이렇게 쭉 끝까지 뜨고,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쭉 뜨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겉면 뜰 때, 홀수단 뜰때네코 줄여주고 다시 갔다 오고 또두코 줄이고 두코 줄이고 이렇게 총 8단을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9단에 한코 줄일 때부터 어깨 경사뜨기 같이 들어갈 거니까 총 10번, 10코, 4코, 2코, 2코 쭉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코, 4코, 2코, 2코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코씩 3번을 더 줄여야 되는데요. 뜨면서 경사뜨기도, 어깨 경사뜨기도 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마커를 준비하셔서 10코에 하나씩 표시를 해주세요. 뒤에서부터. 6, 8, 10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둘레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왼쪽하고 동일하게 뜰 겁니다. 보시면 코를 줄이면서 세코 줄이는 거 남아 있잖아요. 코를 줄임을 하면서 첫 번째 코 건너뛰기 해주고 한 코만 줄여줄 거니까 저한 코만 줄일 거니까 겉뜨기를 해서 한코 줄이고 그다음에 무늬를 살려서 쭉 떠줄게요. 쭉 떠주는데 끝까지 다 뜨시면 안 되고, 경사뜨기 할 거잖아요. 끝까지 다 뜨시면 안 되고, 마커, 첫 번째에 걸었던 마커 정원까지 뜨시면 돼요. 자,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안 뜨기까지 떴어요. 그리고 마커 빼고, 이제 뒤집어 주죠.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겉뜨기 뜰 차례잖아요. 겉뜨기 방향이니까 실을 이렇게 앞으로 걸어서 앞쪽으로 보내서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 뜰때한 바퀴 돌려서 안뜨기 떠주세요. 그러면 실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서 경사뜨기 구멍 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양 그대로 쭉 떠주세요. 모양 그대로 쭉 떠주고, 끝까지 쭉 뜨고, 끝까지 쭉 뜨고, 코줄임 하는 거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 뜨고, 이제 두 번째 코줄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겉뜨기니까 건너뛰기 해주고, 안뜨기 떠주고, 실을 뒤로 보내서 덮어 씌워주세요. 한코 줄임 했습니다. 이제 한코 줄임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겉뜨기 뜨고, 또 무늬를 쭉 살려서 떠주죠. 브리오시 기법으로 겉면이니까 쭉 떠주고
마커가 나오면 마커 전까지 뜨고, 잠깐만요. 마커 전까지 실이 걸려서 저 마커 전에 안 뜨기까지 뜹니다. 그리고 마커 제거하고 다시 뒤집어 주세요. 동일하게 뒤집어 주고 겉뜨기 모양으로 나오죠. 그럼 실을 앞으로 보내고 겉뜨기를 돌려줍니다. 건네주고 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안뜨기 떠야 되니까 안뜨기 뜰게요. 그 다음에 겉뜨기 해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깨 경사뜨기 분리하는 건 끝이 났고요. 한 코 시작하는 코에서 한 코 줄임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코 줄임을 해야 되니까 안뜨기 하고 건너뜨기죠. 안뜨기 쪽에서 그 다음에 겉뜨기 뜨고 마지막 한 코 줄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효식 기법 계속 살려서 뜨셔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경사뜨기 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뜰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경사뜨기 했던 데 부분 있죠? 거기서 건너 떠주시고 그냥 바로 겉뜨기 건너뛰고 겉뜨기 여기 지금 안 건너뛰기 했을 때 안인데 두 코가 나왔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경사뜨기 한 부분이 나와요. 자 겉뜨기 해서 불효시 뜨고 안뜨기 차례인데 두 실이 보이잖아요. 그냥 한 번에 빼주세요. 한 번에 안뜨기로 빼주고 그냥 뜨는 기법 그대로 두 줄이 엉켜 있어도 두 줄을 그냥 한꺼번에 안뜨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 맨 마지막 단 뜰 때 한 코 고무단 방법으로 뜰 거잖아요.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떠보고 얘가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한 코 고무단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쭉 떠주시다가 아까 경사뜨기 했던 부분 경사뜨기 했던 부분이 코가 그러면 걸려있는 게 세 코가 아마 걸려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경사뜨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세 코가 걸려있는데 얘 그냥 겉뜨기로 한꺼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앞면이나 뒷면에서 봐도 구멍 없이 티 안 나게 연결이 돼요. 이 방식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쭉 떠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뜨고 나면 30코가 됐고요. 30코 그 다음에 경사뜨기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완성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코막은 핀 있으시죠? 코 막은 핀으로 어깨 핀으로 여기 다 연결해서 여기 끝에 한 30cm 남겨놓고 잘라주시고 이제는 뒷판 뜨는 거 돌아올 거예요. 뒷판은 코 막은 핀 없으신 분들은 돗바늘로 다른 실로 해서 티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뒷판하고 같이 해서 연결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판 뜰 거죠. 뒷판도 앞판의 왼쪽 오른쪽 뜬 거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여기서 줄임하고 돌아오는 길에 줄임하고 하는 방식이고 뜨는 건 안쪽에서부터 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뜨는 거 돌아올 테니까 세 실을 가지고 오셔서 뜨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뒷면은 안쪽에서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 여기 겨드랑이 부분을 나눌 때 겉면에서 한번 뜨고 안쪽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겉면을 다 떠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수를 맞추려면 안에서부터 뜨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늘을 세 바늘을 줄바늘 그러니까 이 조립식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세 줄바늘 4.5mm 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안에서부터 첫 단은 코 줄임 없이 그냥 한 단을 쭉 떠줄 거예요. 한 코 고무단이죠. 안쪽에서 뜰 때는 한 코 고무단을 쭉 떠주시고 자 실을 항상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래야지 풀리지 않고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항상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매듭을 지어서
첫 번째 코 보면은 거뜨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거뜨기로 해서 얘를 이렇게 걸어줄게요. 걸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무늬대로. 무늬대로 이제 안뜨기 시작이죠. 안뜨기. 안뜨기 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 이렇게 해서 한코 고무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겉에 겉뜨기, 겉면 뜰 때부터 한 코씩 줄여서 양쪽으로 동일하게 한 코씩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한코 고무단을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한코 고무단을 다 떴습니다. 이제부터는 뒷판은 매 단마다 줄여줄 거예요. 처음 시작에서 줄이고, 안쪽에서 뜰때 줄이고, 이렇게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잠깐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한코 줄임을 3번 해주고, 4단에 1번, 2번 줄여줬잖아요. 이거를 양쪽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시작도 줄이고 해서 8번을 그렇게 쭉 줄여주세요. 8번을 그렇게 줄여준 다음에 두 단은 줄임없이 뜨고, 그 다음에 또 줄이고, 그래야 네 단에 한 번씩이 되죠. 요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줄임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뜨시면 돼요. 처음에 겉뜨기에서 자, 보면은 안뜨기 모양이죠? 그래서 안뜨기로 이렇게 빼주고, 한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는 무조건 건너뛰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 줄여주고, 그쵸? 그리고 모양대로 브리오시 기법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리오시 기법으로 쭉 뜨고, 끝까지 쭉 뜨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안뜨기 마저 마무리해서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세 번째 단에서 코 바로 줄여줘야 되죠. 그러면 겉뜨기니까 이렇게 건너뛰어 주고, 다시 안뜨기로 뜨면서 치워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겉뜨기죠. 겉뜨기 한코 고무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세 번째 단. 첫 번째 안단에서 뜰 때는 코줄임 없이 그냥 한 단을 마무리 단으로 떠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부터 해서 총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단까지 줄여주시고, 나머지 두 단은 줄임 없이 떠주고, 다시 두 단을 줄임을 해주고, 그리고 나면은 남아있는 코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양쪽에서 109코 중에 양쪽에서 4코씩 해서 8코를 줄여줘서 101코였습니다. 101코였죠?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뒤쪽 코는 109코에서 8코를 줄여서 101코인데, 양쪽으로 5개씩 해서 10코를 줄여주고 나면 나머지 코가 91코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쵸? 91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쭉 떠주세요. 기법을 살려서 코줄임 없이 그냥 쭉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총 길이가 58cm 될 때까지 줄여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목파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파임이 없으니까 어깨 경사뜨기까지는 그냥 쭉 떠주시는 거예요. 어깨 경사뜨기. 이 앞면 뒷면에서 보면은 여기 어깨 막음핀 걸었던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건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목파인 부분하고 경사 좀 차이가 나죠? 한 3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58cm까지, 총 길이 58cm, 여기서부터는 28cm, 겨드랑이 줄임 부분부터는 28cm 될 때까지 91코로 쭉 유지해서 떠주신 다음에 경사뜨기 하고 목파임 한단 하는 거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양쪽으로 한 코씩 해서 두 코씩 세 단, 네 코씩, 아, 네 단씩 두 코, 이렇게 두 코씩 여섯 단, 그 다음에 네 단에 두코 줄이는 걸로 두번 반복해서 쭉 돌아와서 58cm까지 뜨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뒷판도 앞판하고 여기 요 부분이 자, 여기가 동일하게 요 높이가 동일하게 28cm를 쭉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뒷판은 오른쪽 왼쪽 어깨 경사뜨기를 같이 하면서 목파이만은 맨 마지막 두 단만 분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경사뜨기 지금 여기가 총 91코잖아요. 그래서 경사뜨기를 30코, 30코 어깨 부분을 잡고 나머지 목파인 부분을 양쪽에 한 코씩 잡고 그 다음에 코막음을 29코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좀 할게요. 경사뜨기가 10코에 한 번씩이니까 표시를 해서 둘에 여섯, 여덟, 열. 10코에 한 번씩 경사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도 자, 둘에 여섯, 여덟, 열. 여기죠. 경사뜨기. 그다음에 여기도 또 둘에 여섯, 여덟, 열. 경사뜨기 표시해주고 여기도 둘에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뜨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무늬 넣어서 브리오시 뜨는 겉면이 나왔고요. 어디까지 뜨시면 되냐면, 자, 처음에 시작을 그래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리오시 기법이죠. 하고서 실을 앞으로 해서 건너 띄우고 겉뜨기 해주고. 건너뛰기 해주고 이렇게 쭉 뜨시는데 맨 끝에 마커 10개 있는 부분에 체크 했잖아요. 여기 마커 10코 있기 전까지 마커 전까지 쭉 무늬 뜨고 와서 바로 뒤집어서 경사뜨기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맨 마지막이 이렇게 브리오시 끝나고 겉뜨기로 끝이 납니다. 마커를 제거하고 바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안 뜨기 뜰 차례잖아요. 안 뜨기 뜰 차례니까 이번에도 실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보내서 떠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 뜰 차례죠. 그러면 실을 이렇게 뒤로 보내서 겉뜨기. 이렇게. 그러면 두 겹이 생깁니다. 실이 연결이 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안 뜨기. 뒤로 뒤집어서는 한코 고무단식으로 겉뜨기, 안 뜨기를 다 떠주죠. 겉뜨기, 안 뜨기 쭉 떠서. 자, 이렇게 겉뜨기, 안 뜨기 쭉 떠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첫 번째 마커 있기 전까지 여기까지 뜨고 오세요. 자, 이렇게 마커 있기 전까지 쭉 뜨면 끝까지 오면은 안 뜨기에서 끝이 납니다. 마커를 제거하고 뒤로 다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실을 앞으로 보내서 건너뛰기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안 뜨기 해줄게요. 안 뜨기. 왜냐면 지금 얘가 그냥 일반 고무단이 아니라 한코 고무단에서 경사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꼬아줄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안 뜨기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브리오시 기법을 살려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쭉 떠서 어디까지 떠주냐면은 여기 마커 있기 전까지 또 뜨고 올게요. 20코 표시한 데 여기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마커 전까지 브리오시 기법을 살려서 뜨고 마커를 제거해 주세요. 마커를 이렇게 제거해 주고 잠깐만요. 자, 제거해주고 또 다시 뒤집어줍니다. 다시 뒤집어주고 경사뜨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끝이 나요. 이 면에서는 다시 이제 경사뜨기 없이 경사뜨기는 두 번만 하면 되니까 그냥 경사뜨기 없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얘도 다시 앞으로 보내서 겉뜨기 할 차례죠? 실을 뒤로 이렇게 빼주면서 겉뜨기 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겉뜨기 해주고,
앞으로 그냥 와서 실을 뒤로 보내서 겉뜨기 해주고 다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쭉 떠서 여기까지 마커 익기 전까지 뜨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마커 익기 전까지 뜨면은 안뜨기로 끝이 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마커를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쭉뜰 건데 어디까지 뜨냐면 표시를, 예, 여기 이번에는 여기서 마커를 하고 11코를 더 떠줄 거예요. 어깨에서부터 총 30코의 어깨 부분이 있는데 목파인 부분 한 코를 줄여줄 거니까 여기서부터 31코를 잡고 11코,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를 더 떠줄 겁니다. 이거 표시하면서 이쪽에도 표시를 해줄게요. 이쪽에도 아까 여기서 31코 되는 부분 있죠? 31코 되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다음에 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31코 되는 부분, 이쪽 반대쪽에도 31코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31코 되기 전까지 뜨시면 돼요. 31코까지. 이제 오른 전체 어깨 경사뜨기는 끝이 났고 여기 한 단만 더 떠주고 목파임을 하면서 코막음 하면서 왼쪽 경사뜨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겉뜨기 부분이 있지만 실을 앞으로 보낸다 그랬죠? 실을 건너주고 안뜨기 하면서 실을 한 바퀴 돌려줄게요. 한 바퀴 돌려주고 안뜨기 해주고 안뜨기가 아니라 불이오시 기법 떠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불이오시로 떠주고 자, 불이오시 기법을 살려서 겉면이니까 떠주시고 마커 익기 전까지 그러니까 총 31코를 잡고 뜨는 겁니다. 앞면을 이렇게 마커를 제거를 해주시고 뒤집어서 여기에서 한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한코 줄임. 그러면 안뜨기 부분이니까 건너뛰고 겉뜨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겉뜨기죠? 뜨고 한 코를 더 씌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목 경사파임 한 단을 터주 저기 주, 코막음을 해서 경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 여기까지 다 떠주시면 그러면 오른쪽 어깨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단을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한코 고무단으로 쭉 떠서 끝을 내고 자 이렇게 끝을 내주고 어깨 막은 핀으로 빼준 다음에 실을 30cm 남겨놓고 아, 여기는 30cm 남기면 안 되고요. 많이 길게 빼주세요. 한 50에서 60cm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목파임 여기 목 여기 코막은 부분 있죠? 목 뒷둘레 여기 코막은 부분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실을 많이 여유 있게 해줬어요. 이 실로 여기를 앞뒤 어깨 부분을 연결해서 코막음을 나중에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둘레 부분. 여기가 29코가 되면 돼요. 29회 목둘레 부분을 코막음을 해줄게요. 코막음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을, 여기도 새 실을 가져와야 되니까 전 여기에도 또 고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주고 첫 번째 안뜨기 부분이죠. 첫 코는 뜨지 말고 빼줘야 되는데 새 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떠줄게요. 떠주고 이렇게 해서 실을 가지고 와서 떠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코 겉뜨기죠. 겉뜨기니까 겉뜨기 그대로 뜨고 이목 부분도 좀 여유 있게 코를 코막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더 씌워주죠. 다시 안뜨기 하고 더 씌워주고
겉뜨기 하고 더 씌워주고. 자, 이렇게 코 막음을 29코를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28개가 돼요. 마커 전까지. 그래서 마커 다음까지 코 막음을 할 건데 우선 마커 전까지 코 막음 쭉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29코 코 막음을 쭉 해줬습니다. 28개가 되죠. 마커 전까지 하면 마커를 제거하고 첫 번째 코까지 뜨고 코 막음을 해줘야지 29코 코 막음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목둘레 코 막음은 29코를 했고요. 어깨 30코, 29코. 여기 한코 줄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코 줄임을 해야 되죠. 31코니까. 그리고 어깨 경사뜨기는 여기는 두개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뜨고 다시 한번 떠줘야지 단이 맞아요. 단수가. 그래서 첫 번째 코, 얘는 첫 번째 코. 또 코막음을 해줄게요. 30코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겉뜨기. 그쵸? 불이오시 기법을 쭉 살려서 불이오시 기법을 살려서 떠주고 떠주면서 어깨 경사뜨기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죠. 어깨 경사뜨기 한거 정리를 한번 해주고 단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럴 경우 여기 아까 두 겹인 경우 나오죠? 이렇게 브리오시 기법을 살려서 쭉 떠준 다음에 이렇게 살려준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안쪽으로 한코 고무단을 다 뜨고 온 다음에 실 제거하지 말고 바로 어깨 연결하는 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뜨고 다시 안쪽으로 해서 한코 고무단 뜨고 돌아올게요. 실 끊지 마시고 연결해서 바로 어깨 코막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뜨고 다시 한번 떠서 6단 마무리. 그쵸? 경사뜨기. 그래서 보면은 이쪽 같은 왼쪽 어깨 라인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판에 왼쪽 부분 있잖아요. 앞판에 왼쪽 부분. 거기 코막음 핀했던 거를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세요. 바늘을 이렇게 끼워서 어깨 코막음을 할 건데 겉면과 겉면이 만나게, 겉에 면이 만나게 이렇게 마주 보게 이렇게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바늘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새 바늘을 가지고 와서 실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겉면과 겉면이 만나게. 이렇게 맞대 주세요. 겉면과 겉면이 만나고 양쪽 다 30코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막음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 뜨기, 겉뜨기 상관없이 한 코씩 주어서 계속 겉뜨기로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나 걸쳐주고 뒤에도 하나를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겉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도 걸치고 걸쳐서 겉뜨기 해준 다음에 뒤에 코를 덮어 씌워 주세요. 이렇게 다시 겉뜨기 겉뜨기 안쪽에서 뜨고 있어요. 해서 뒤에서 뒷코를 이렇게 더 씌워 주고 실을 좀 길게 빼야 되겠죠? 두툼하니까 두 겹을 하니까 이렇게 두 코를 같이 해서 뒤에서 더 씌워 주는 걸로 겉뜨기로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겉뜨기 겉뜨기 코 하나씩 주어서 무조건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고 뒤에 코를 이렇게 더 씌워주고 자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쭉 뜨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다 지금 왼쪽 뜨고 있고요. 오른쪽도 바늘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아까 실 여유 있게 길게 뺀데 있잖아요. 뒷면에서 그쪽을 기준으로 바늘에 꽂아서 이렇게 코막음을 양쪽 다 해주신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터들넥 부분 코 잡아서 뜨는 거 돌아올 테니까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어깨에 코막음을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안쪽에서 겉과 겉면이 보기 안쪽에서 양쪽 다 해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코막음이 돼 있죠. 어깨 코막음.
이제 어깨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다 끝났습니다. 어깨 구막은 다 했고요. 끝났고 이제는 목 둘레 여기 코 주워서 터들레 뜨는 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목을 주우면 이 터들렉을 이렇게 꺾어서 입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그냥 주우면 주운 부분이 깨끗하게 처리가 안 돼서 양쪽을 같이 잡고 뜰 거예요. 양쪽으로 같이.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늘을 두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두 개를 이렇게 맞대고 계속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준비를 하시고 실을 이렇게 여유를 두시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요.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감고, 보셨죠? 실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한 바퀴 감습니다. 저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첫 번째 코가 얘예요. 첫 번째 코잘 보고 찾아주세요. 여기 얘가 첫 번째 코입니다. 코막음한 거. 첫 번째 코가 여기선 되게 중요해서. 그쵸? 여기가 첫 번째 코고, 이렇게 잡아준 첫 번째 코에다가, 자, 실을 아까 감았었죠? 감은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감은 건 그대로 갖고 계세요. 갖고 있고, 풀어지지 않게 갖고 있고, 그럼 요 사이로 지금 뺐잖아요. 가운데로. 다시 감아요. 다시 감아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그 다음 코, 여기에요. 여기다가 넣어서 자,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넣어서 빼주고. 이게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은데, 바늘을 잘 잡고 하시면 괜찮아요. 여기 목 부분 있는데만, 여기만, 이제 여기. 앞섭 있는 부분이 좀 촘촘해서 여기만 좀 힘들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그 다음 코. 한 코씩, 다 주워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두 코인 거 확인하시고 감싸서 이렇게 해서 다시 빼주고 그쵸? 다시 빼주고 그다음에 다시 감싸 그 다음 코를 잡아주고 감싸서 같이 빼주고 그러니까 얘는 좀 길게 놔두는 게 낫겠죠? 잘 보이게 그리고 좀 길게 빼줄게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코를 잡아서 감싸서 같이 감싸서 빼주고 그러니까 두 코를 양쪽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주고 이 실을 가운데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뜨면서 다음 코에 뜨면서 감싸서 빼주고 위로 꼭 올라오게 뺄때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실이 항상 그래서 얘 코수가 같아지게 둘레 여섯 얘까지 하면 여섯 개 같아지죠?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또 다음 코를 잡을 때, 감싸서 한꺼번에 빼주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맞대게. 매 코마다 주워주시면 됩니다. 매 코마다 주우면, 저는 지금 88코 나와요. 88코, 매 코마다 쭉 주워서 끝까지 와볼게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계속 코를 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한코한 코씩 다 주었어요. 경사뜨기 한요 부분, 그러니까 경사뜨기가 아니라 코 마금 하면서 단 생긴 것까지 다 주워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목 부분이 약간 풍성해져서 저는 좀 코를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두코 남았는데 마지막 부분, 요렇게 실의 감싸죠. 한 바퀴 크게 하고 얘를 빼주고 빼주면서 실이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 여기 마지막 코 주워서 마지막 코가 계속 빼뜨기 했기 때문에 건너뛰기에서 잘안 보이는데 요 코까지 마저 꼭 주워 주셔야 돼요. 마지막 코 주워서 돌려서 여기 목 부분에 앞섯 부분이 좀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기를 좀 짱짱하게 해놔서 다른 데는 불요식이법이니까 좀 여유 있는 조직감이 있는데 여기 요거는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살려주고 다 살려줬죠? 그래서 총 88코. 뭐 코수는 상관이 없으세요. 본인이 그냥 조절하시면 되니까 틈새 없이 이렇게 다 코를 잡아주시고
이제부터 뜨기 시작을 할게요. 자, 어떻게 뜨냐면 보세요. 실이 끝난 부분 있죠? 끝난 부분에서 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얘는 떠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다 잡고 뜨면은 얘가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빼서 줄 쪽만 나오게. 그래서 여기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뜨기 먼저 뜨기 시작을 합니다. 겉에서 보는 모습이 겉뜨기로 나와야 되니까 안뜨기 먼저 뜨기 시작을 할게요. 이 단부터는. 지금 바깥쪽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리오시 기법이 있는데 아까 주워준 데에서 여기서 안뜨기부터 쭉 한 단을 뜨고 안뜨기. 안뜨기로 쭉 한 단을 떠주고 메리아스 뜨기로 할 거예요. 메리아스 뜨기로 총 4단을 떠줄 겁니다. 안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안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자, 이렇게 안뜨기 쭉 떠주세요. 그리고 두 단째 겉뜨기 뜨는 거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안뜨기를 한 단을 쭉 떠주고 메리아스 뜨기 한다 그랬죠? 바로 뒤집어서 겉뜨기. 바로 뒤집어서 겉뜨기. 얘는 그냥 다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도. 아, 첫 번째 코 그냥 뜨지 말게요. 첫 번째 코 뜨지 말고 건너뛰기 해주고 첫 번째 코는 무조건 그냥 건너뛰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겉뜨기. 이렇게 겉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쭉 떠주시고, 자, 이렇게 떠주시고, 다시 반복, 안뜨기 한 번, 겉뜨기 한번 해서 총 4단이 되게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코 잡았던 부분 뜰 거니까 4단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메리아스로 4단을 다 뜨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을 뜨기 시작할 거예요. 실 끊지 마시고, 그 실로 바로 연결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안쪽에서 뜰 때는 메리아스 뜨기를 하려면 겉면이 보여야 되니까 겉뜨기 먼저 시작을 해서 4단을 뜨시면 돼요.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실로 바로 연결해서 뜰 거예요. 실 새로 안 가져오고 그냥 이 실로 바로. 대신에 여기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세요. 여유 있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여유 있게 해서 바로 겉뜨기부터 들어가서 떠줄 겁니다. 겉뜨기부터 뜨고 메리아스 뜨기 똑같이 겉뜨기부터 해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동일하게 4단을 쭉 떠주시면 돼요. 겉면 뜬 거하고 동일하게 떠주시고, 얘가 지금 제가 중간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코수가 홀수여야 돼요. 왜냐면 밑에처럼 두 코를 잡아서 한 코는 안 뜨고, 이렇게 요 앞서 부분을 살려서 그대로 떠줘야 되잖아요. 요 앞서 부분에 요두 코. 여기 요 마무리 부분이 동일해야 되니까 홀수로 끝나야 되니까 뜨다가 숫자가 안 맞으면 중간에 코수를 하나 줄이면서 같이 모아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설명드렸고 안쪽에서부터 겉뜨기로 해서 메리아스 안쪽 거 4단 뜨고 두 개를 합하는 거 이제 돌아오도록 할게요. 쭉 뜨고 오세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 둘다 4단을 떠줬습니다. 바깥쪽 먼저 4단을 떠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로 끝나서 왔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동일하게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두 편물을 합쳐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한 코를 빼고 처음에 겉뜨기 두 개, 맨 마지막에도 겉뜨기 두 개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줄 거기 때문에 항상 홀수로 끝나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88코라고 안내를 드렸으니까 하다가 코수를 하나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시면 되는데 줄이는 방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쯤에서. 자, 실을 그대로 끊지 않고 연결해서 갈 겁니다. 실이 이렇게 두 바늘로 해주시고 바늘이 없으시면 4mm 바늘로 하셔도 돼요. 뜨는 것만 4.5mm 바늘로 계속 유지해서 쓰시면 되니까 4mm 바늘로 하시고, 자, 이게 안쪽에서 뜨는 거잖아요. 안쪽에서 잡아서 한코 고무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뒤로 그 다음에
두 단째 뜰 때는 브리오시 기법을 바로 살려서 뜨는 걸할 거니까 여기서 안 뜨기니까 처음에 첫 코는 안 뜨기로 이렇게 빼줄게요. 안 뜨기로 빼주는데 여기 그냥 떠줄게요. 첫 코니까 안 뜨기로 이렇게 걸어서 뒤에서 먼저 걸어야겠죠? 뒤에서 안 뜨기에서는 뒤에서 먼저 걸고 또 앞에도 걸어주고 하고 안 뜨기를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안 뜨기죠? 두 번째 코까지 안 뜨기. 그 다음 코부터는 한코 고무단 겉뜨기 뜨듯이 얘 한번 걸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걸고 해서 같이 겉뜨기. 그다음에 뒤돌아서 같이 안 뜨기.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겉뜨기. 그다음에 다시 같이 안 뜨기. 같이 안 뜨기. 이렇게 한코 고무단을 쭉 뜨고 맨 마지막에 두 코를 안 뜨기로 끝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88코를 잡았기 때문에 겉뜨기 할 차례잖아요. 겉뜨기 할때 이렇게 두 코씩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뒤에서 겹질러서 두 코씩을 한꺼번에 잡아서 한 번에 빼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 코를 줄여서 87코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코 고무단 그대로 쭉 해서 맨 마지막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단다 뜨고 이런 방식으로 뜨고 돌아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코 고무단을 쭉다 떴습니다. 쭉다 뜨고 얘 마지막에 안 뜨기. 두코 남았죠? 안 뜨기로 두 코를 다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실을 앞으로 보내고 안 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맨 끝에도 안 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안 뜨기까지 마무리 해줬으면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다 겹쳐져서 두툼하게 양쪽으로 다 잡히는 목둘레가 됐어요. 그쵸?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밑에 떴던 거랑 동일하게 브리오시 기법을 뜨는데 앞서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이제 합쳐져서 뜨는 거라서 그냥 뜨시면 돼요. 근데 단추구멍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단, 두 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단을 뜬 거라고 보시고 또 이제 브리오시 기법으로 뜨고 나서 두 단을 더뜬 다음에 단축구멍을 반대쪽에서 내줄 거예요. 반대쪽에서 내주고 한 6cm 정도 더 뜨고 단축구멍을 또 내주고 그래서 이 앞섯 부분 여기 앞이 앞섯에서 이목 연결하고 그 다음에 터들넥 부분을 10cm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뜨는데 저는 한 10cm 정도 뜰 예정입니다. 10cm보다 좀더 길, 뭐 10, 11 정도 하시면 딱 좋고 너무 길면은 오히려 벌어지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그대로 동일하게 살려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 겉뜨기 떠주죠. 그 다음에 안뜨기 건너뛰고, 뜨고. 안뜨기 건너뛰고, 뜨고. 동일합니다. 방법은. 안뜨기 건너뛰고, 뜨고. 브리오시 기법으로 동일하게 겉에서 떠주고, 안에서는 한코 고무단을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두 단을 더 떠준 다음에 반대쪽에서, 여기에서 단축구멍 내주는 거 있죠? 단축구멍 내주고, 단축구멍 잊지 말고, 한 개를 꼭더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견본을 보면 단축구멍을 두 개를 냈습니다. 목 부분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한단 뜨고 두단더뜬 다음에 단축구멍 내주고 6cm 뜨고 또 단축구멍 내주고 총 10cm를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은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고무단 아니 이제 여기 끝에 단 정리하는 거 돌아올 테니까 쭉 뜨고 오세요. 자, 저는 이렇게 10cm를 떴습니다. 보세요. 10cm 떴고요. 코막음을 바깥쪽 말고 안쪽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코막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은 한코 고무단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겉뜨기 쪽에서는 겉뜨기로 끝을 내서 코막음을 하고 안뜨기 쪽에서 안으로 끝을 내서 코막음을 할 거예요.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뜨기 한코 떠주시, 빼주시고 건너뜨기로. 그 다음에 안뜨기 하죠. 실을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더 씌워주세요. 겉뜨기 부분에서는 겉뜨기 하고 씌워주고, 안뜨기 부분에선 안뜨기 하고, 씌워주고,
겉뜨기에서는 겉뜨기 하고 씌워주고, 안뜨기에서는 안뜨기 하고 씌워주고. 이 방법을 나중에 소매 끝에 한코 고무단 뜰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에서는 안뜨기 해서 실을 뒤로 보내서 씌워주고, 겉뜨기에서는 겉뜨기 그대로 하고 코를 씌워주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터들넥 목 부분 코막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쭉 코막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소매 코 줍는 법 돌아올게요. 코 줍고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소매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소매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코를 다 주어서 여기 소매 중간 한 3분의 2좀 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어서 같이 벌룬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는 거 요거 보여드리고 한코 고무단 뜨는 거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터들넥 부분 코막음 쭉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8코 줍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실은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에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어주고 여기 8코였죠? 8코를 잘 찾아서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 중간 코, 네 번째에다가 이렇게 살려서 얘를 걸어서 빼줄게요. 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지금 이팔 부분에 코를 줄 때는 매 코마다 다 주워주면 팔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얘는 세 코에 한 번씩 건너, 세 코마다 한코 건너고 또세코 줍고 한코 건너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요 밑에 8코만 평단인 부분에서만 다 주워주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코 줍고 한코 건너고. 그래서 지금 한코 형성됐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고 한코 건너고 여기죠. 여기 중간에 하나 주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도 건너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이제 건너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건너뛸게요. 두 개. 그다음에 여기는 살려줘야죠. 세 개. 이렇게 살려주고 한코 건너고 다시 하나. 여기가 한 코니까 여기 살려서 둘, 두 개, 해주고, 그다음에 세 개.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한 코예요. 이렇게 세개 주워주고, 다시 한코 건너고, 이한코 건너고, 여기서부터 또 하나, 자, 하나. 두 개, 세 개. 이제 직선 쪽으로 오죠? 여기서는 이제 한코 건너고 다시 세 개씩. 이렇게 해서 코를 몇 개를 주었냐면은 저는 78개를 주었어요. 짝수로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78개를 주었으니까 앞에서 39개, 뒤에서 39개. 이코 줍는 걸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 두 양쪽 면이 앞면하고 뒷면에서 동일하게 주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78코를 주었고 더 코를 여유 있게 주우실 분들은 꼭 짝수에 맞게 그렇게 주어 주시면 돼요. 78코 쏙 주어 가지고 무늬 뜨는 거 다시 돌아와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80코를 다 주었습니다. 78코가 아니라 줍다 보니까 80코가 됐어요. 저는 이제 80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영상 앞쪽에 78코 수정해서 80코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브리오시 기법으로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해주시고요. 건너뛰기 해주고, 실은 이제 그대로 앞쪽으로 옮겨주세요. 앞쪽으로 옮겨주고, 겉뜨기 하면서 브리오시로. 자, 안뜨기 건너뛰고
겉뜨기에서 떠주고, 안뜨기 건너뛰고, 겉뜨기에서 떠주고, 이렇게 한 단을 안뜨기 건너뛰고, 겉뜨기 떠주는 브리오시 기법으로 뜨고, 이게 이제 원통뜨기가 되잖아요, 팔 부분은. 그러면 두 번째 단은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단다 뜨고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브리오시 기법으로 다 뜨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 원래는 지금 우리가 본판에서 뜰 때는 한코 고무단으로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코를 보고 코 보여지는 모양 그대로 살려서 뜨시면 돼요. 마커 하나 걸어서 첫 번째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커를 걸어준 다음에 첫 번째 코를 보면 모양 그대로 뜨시면 돼요. 첫 번째 코 모양이 보니까 안뜨기 모양이에요. 안뜨기 모양이니까 첫 번째 코 안뜨기. 두 번째 코 겉뜨기. 다시 두 개가 겹쳐지는 데가 이번엔 안뜨기입니다. 안뜨기 하면 겉뜨기. 다시 보면 안뜨기. 그다음에 겉뜨기. 다시 안뜨기. 안뜨기 할때두 겹을 잡고 뜨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볼게요. 겉뜨기 모양 그대로 살렸고, 안뜨기 됐죠? 이렇게 모양 살려서 그대로. 이렇게 쭉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모양을 살려서 뜨시면 되고요. 홀수 부분에서는 브리오시로 안뜨기부터 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짝수단에서는 한코 고무단을 안뜨기부터 시작해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살려서 쭉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뜨고, 모양 나와 있는 대로 안뜨기 뜨고, 다시 겉뜨기 떠주고, 저 안뜨기 떠주고. 자, 이렇게 모양을 살려서 기법대로 쭉 뜨시면 되고요. 몇 센치까지 뜨시냐면, 여기를 지금 소매 부분을 이렇게 벌룬으로 여며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뜨시는 게 좋아요. 여유 있게 해서 길이를 소매 길이가 총 60cm가 되게 뜰 건데 여기 팔 부분이 밑에 부분이 한 12, 3cm 되게 좀 길게 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40, 한 3cm, 43, 4 되게 뜨시면 될것 같아요. 43, 4cm까지 뜨고 돌아와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팔을 30cm를 떴습니다. 이 길이는 이제 본인이 조절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길게 뜨셔도 되고, 실량을 좀 보면서 적당한 길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매에 이 벌룬 모양 있잖아요. 여기 샘플에 보면 여기 이런 벌룬 모양. 여기를 지금 8코를 잡았어요. 여기가 벌룬 접히는 부분이 8코니까 여기 8, 8, 16코.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두 번이 접히니까 32코를 안쪽으로 이렇게 16코씩 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으면서 한코 고무단도 같이 무늬를 살려서 이제 팔 부분 여기 손목 부분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총 80코예요. 거기에서 32코를 빼고 나면 48코죠. 48코로 반을 나누면 24코가 됩니다. 거기에서 8코를 빼고 나면, 24코에서 8코를 빼고 나면은, 그쵸, 24코에서 8코를 빼고 나면 16코만 떠주시면 돼요. 16코만 한코 고무단으로 무늬를 살려서 쭉 떠볼게요. 여기 이제 마커 있기 전까지 겉뜨기에서 뜨고, 마커 하고 나면은 바로 안뜨기 들어갑니다. 그럼 안뜨기 떠주고, 바늘은 지금 우선은 여기는 이코 잡는 부분은 4.5mm로 계속 그냥 원래 뜨던 바늘로 뜨고 다음 단부터 4mm로 바꿔줄게요. 4mm 바늘. 그러니까 이 지금 접어서 같이 코를 잡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늘이 줄바늘이나 아니면은 그냥 바늘이 여분이 두 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16코를 한코 고무단 모양을 살려서 떠볼게요. 지금 3개. 4개, 5, 6, 7, 8, 9, 10. 자, 요렇게 10개, 그 다음에 11개,
12개, 13개, 14개, 15, 자, 16. 겉뜨기까지 해서 16개를 이렇게 떠줍니다. 16개를 이렇게 뜨고 나서 8코를 더 떠줄 거잖아요. 그럼 8코를 더 이쪽으로 우선 보내줄게요. 8코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코는 이제 뜰 거고, 나머지 16코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접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8개를, 둘레, 여섯, 8개를 해서, 얘를, 8개를,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빼줄 거예요. 둘레, 여섯, 여덟. 이렇게 바늘이 이쪽으로 나가게 접혀서 여기서 이렇게 떠줄 거니까 여기 부분이 같이 해서 떠줄 거니까 이 8코를 둘레 여섯 여덟 개를 풀어지지 않게 잘 잡아서 자 빼고 잘 잡아서 그쵸? 8코를 잘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코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8코를 8코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8코를 이렇게 옮겨줬고요. 잠깐만요. 여기 코가 한번 풀렸어요. 코가 풀리지 않게 잘 잡아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8코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저쪽이 되게 그 다음에 나머지 또 8코도 바늘 하나, 여분 바늘을 준비하셔가지고, 8코를 저쪽으로 옮겨줄게요. 요렇게 옮겨주고, 얘가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자, 이렇게 8코를 옮긴 다음에, 나머지 8코를 또 옮겨줄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코. 이렇게 옮겨주고, 옮겨줬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뜰 거니까 나머지 8개는 얘에다가 8개 말고 16개를 다 옮겨줄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를 다 옮겨준 다음에 8개를 바늘 하나를 더 가지고 오셔가지고 8개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얘를 접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가 돼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접히면은 요렇게 되게. 바늘이 같은 방향을 볼수 있게 그렇게 떠주시면 돼요. 얘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옮겨줬던 여덟 개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다른 바늘로 옮겨서 떠줄 거예요. 8개를 자,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8개를 다시 이쪽 바늘로 옮겨줄게요. 우리 원래 뜨던 바늘로 8코를 처음 모양처럼 8개를 또 이쪽으로 떠줘야 되니까 옮겨줄게요.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여덟 개까지, 얘까지 해서 이렇게 겹치게, 세 개가 겹쳐서 한꺼번에 뜰수 있게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럼 이제 겉뜨기에서 끝났으니까 안뜨기부터 떠야 되잖아요. 세 코를 한꺼번에 안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실을 옮겨서 세 코를 한꺼번에 떠줄게요. 안뜨기 차례니까 얘, 그다음에 두 번째도 걸고, 잠깐만요. 첫 번째 걸고, 두 번째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처음 코까지 걸어서
안 뜨기를 떠줍니다. 고무 한코 고무단을 살려서 떠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빼주고 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고 다음에 돌려서 이제 겉뜨기 할 차례죠. 겉뜨기는 겉에서부터 코를 주어서 겉뜨기로 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할 차례니까 안뜨기는 저 안에서부터 이렇게 세 코를 한꺼번에 걸어서 해주고 빼주고 다시 겉뜨기 부분 겉뜨기 부분 이렇게 겉뜨기 쭉 살려서 빼주고 다시 안뜨기 해서 총 8코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해보면 막상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떠줘야 되니까 바늘 꽂는 거를 제가 꽂았던 걸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보시고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첫 번째 8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고 나머지 16코를 한꺼번에 빼서 그 다음에 8개를 또 저쪽으로 옮겨주고 겹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코안 빠지게 잘 정리해서 뜨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뜨기 할 차례니까 얘 걸고, 얘 걸고, 얘 걸어서 안뜨기. 안뜨기 쭉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겉뜨기 마지막 코 떠줍니다. 겉뜨기, 실. 여기가 제일 뜰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 겉뜨기까지 떠주고, 나머지 8코도 같은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자, 겉뜨기까지. 실을 보내놓고, 자, 안뜨기 하고, 보내고, 다시 겉뜨기에서 코를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8코를 지금 반 이렇게 접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세 개가 겹질러졌죠? 그럼 이제 8코를 더 잡아줄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겹질러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를 다시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 12개, 14개, 16개를 한꺼번에 이쪽으로 다 옮겨줍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떠야 되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16개를 옮겨놓고 8코가 이쪽이 또 앞으로 오게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잘 밑에를 잡고요. 8코를 쭉 빼줄게요. 두 개, 네 개, 그다음에 여섯, 여섯, 여덟 개. 자, 요 코까지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밑에를 잡아주면 안 풀리고 남아있으니까 밑에를 잘 잡고 코를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겹쳐지고 이렇게 겹쳐지죠? 그리고 또세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지게 해서 여기를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 다시 돌려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겉뜨기에서 끝났죠? 안뜨기 떠줄 차례예요. 안뜨기로 연결해서 또세 코를 한꺼번에 걸어서 세 코를 이렇게 한꺼번에 걸어서 안뜨기를 떠줍니다. 뒤에 코안 빠지게 좀잘 보고 하세요. 이렇게 안뜨기를 떠주고 안뜨기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그쵸? 안뜨기를 떠주고, 그 다음에 빼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로 또 가야 되죠? 겉뜨기로 떠주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잘안 되는데, 이렇게 겉뜨기로 쭉 빼주고, 다시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로 쭉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안뜨기 떠주고
다음에 다시 빼고 세 코를 빼고 이제 겉뜨기 떠주고 자 겉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다시 안뜨기 그러니까 제일 겉에 면에서 봤을 때는 무늬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요 겉에 있는 모양을 잘 살려서 한 코 고무단을 쭉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 이 코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안뜨기 할 차례고요. 자, 이렇게 안뜨기. 그 다음에 이제 한 코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쭉 겉뜨기 떠줬죠? 그러면 자, 바늘 다 제거해 주시고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접혀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벌룬 모양처럼 접혀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한 코 고무단을 연결해서 안뜨기부터 쭉 떠주세요. 떠주시고 이 한 단을 정리한 다음에 바늘을 4mm 바늘로 변경을 해서 작은 바늘 고무단 뜰 거니까 한 코 고무단 뜰 거니까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바늘로 쭉 떠주시고 그다음에 한 코 고무단으로 저는 여기서부터 10cm 더 떠줄 거예요. 한 코 고무단을 4.4mm 바늘로 이렇게 해서 4mm 바늘로 변경을 해서 총 48코입니다. 지금 손목 있는 부분이 48코로 10cm 정도 더 여유 있게 더 길게 뜨셔도 되고 이 길이는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뜬 다음에 4mm 바늘, 4mm 바늘로 변경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견본을 떴던 거. 이렇게 보면 4mm 바늘로 이렇게 10cm 더 떠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딱 자리가 잡혀요. 이렇게 10cm 뜨고 고무단 마무리하는 거 10cm 뜨고 돌아올게요. 4mm 바늘로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고무단을 저는 10cm 뜨려다가 좀 더 길게 13cm를 떴습니다. 좀 길게 해서 손 등까지 덮게 하려고 13cm를 떴고요. 여기 코막음 부분을 그냥 일반 코막음보다 꼬이어서 한번 하는 꼬임 코막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까지 떠주고 자, 겉뜨기까지 떠주고 그 다음에 마커를 제거를 해주고 마커를 제거를 해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겉뜨기 겉뜨기죠 겉뜨기 떠주고 뒤에 걸로 씌워줍니다 씌워주고 나서 자 씌워주고 나서 겉뜨기 코는 겉뜨기로 끝난 코잖아요 겉뜨기로 끝난 코는 바깥쪽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늘을 따로 이렇게 짧은 바늘이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 할 차례예요 안뜨기 할 때는 안뜨기로 실을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떠주고 그 다음에 실을 뒤로 보낸 다음에 덮어 씌워주죠. 그리고 안뜨기 했던 코는 안쪽으로 한 바퀴 돌려줄게요. 이렇게 겉뜨기에서는 겉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안뜨기 했던 코는 안으로 한 바퀴 그러면 실이 이렇게 한번 꼬이니까 끝에 부분이 좀 늘어져도 예, 좀 탄력이 있게 늘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그냥 일반 코막음 한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안뜨기 부분이니까 안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겉뜨기 부분에서는 겉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이렇게 씌워주면서 겉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안뜨기 잘게 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안뜨기 부분이니까 안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해서 코막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떴던 데 볼게요. 이렇게 한 번씩 꼬여요. 대신에 얘가 이렇게 늘어졌다가 다시 탄력이 생겨서 늘어짐이 조금 더 많이 되고 탄력이 생겨서 이렇게 모여지니까 좀 더 부드럽게 연출되는 끝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면 니트 뜨기는 다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자, 총 길이 지금 사이즈는 77까지 프리 사이즈로 5, 6, 6, 77까지 다 커버가 되는 사이즈예요. 폭이 55cm, 그다음에 총 기장이 60이고 목 부분이 터들렉이 10cm 더 있기 때문에 목까지 다 감싸주고 한겨울 빼고는 안에 겉에 이렇게 외투식으로 안에 좀 두툼하게 입을 수 있게 되게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봤고요. 팔 길이는 여기가 총 기장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여기를 30이고 13cm 떴는데 어깨 부분을 좀 길게 많이 코를 30코를 잡아줬기 때문에 팔 길이 전체가 뭐 제가 팔이 되게 긴 편인데도 넉넉한 사이즈니까 옷 이렇게 외투식으로 입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단추 여기다 다 달아서 마무리까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착용해 보세요.